봅시다. 지금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하는데 급히 찍는 영상이고요. 이 영상은요, 지금 그 질담 영상이긴 한데 목적이 평소에 찍는 질담 영상이랑 달라요. 방송을 진행하면서 너무 기초적이고 똑같은 질문이 몇백 번씩 하루에 나오다 보니까 과장 없이 몇백 번씩 나오거든요. 어제 오늘 해가지고 요거 당분간 계속 물어볼 것 같은데 그분들 일일이 대답해드리면은 시청자분들이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면은 똑같은 질문을 방송에서 몇 번씩이나 계속 듣게 돼가지고 이제 서로 좀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상황이라서 찍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은 질문이고 요거는 제가 지금 당장에 해답을 못 드리는 질문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질문을 답변을 드릴지를 정리를 할 거예요. 일단은 질문이 요 정도가 있는데 제일 많이 물어봤던 질문이 버서커 스킬 뭐 찍어요 예요 버서커 스킬은 어떻게 찍냐면 일단 레벨업 과정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만렙이 되면 컨텐츠별로 스킬을 따로따로 찍을 건데 버서커 스킬 같은 경우에 효율이 좋은 스킬이 몇 개가 있어요. 초반에 레벨업 구간에서 초반에 배우게 되는 거를 먼저 올리는 게 편하겠죠. 중간에 리셋할 게 아니라면.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스킬 쿨 짧은 게 7초인가 5초인가 아마 각각 그럴 거예요. 그거를 마스터하면 쿨이 짧아가지고 자주 쓸 수 있어서 레벨업 할 때 효율이 좋은 것 같고 사냥을 할 때 굉장히 효율이 좋은 스킬이 제가 볼 때 휘린드랑 그 다음에 파이널 브레이크 이거 스킬 이름 맞나요? 틀리면 지금 서버 점검 중이라서 못 보니까 확인 좀 해주세요. 요거 두 개를 일단은 마스터를 하는 거 마스터가 아니어도 여기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찍고 싶은 대로 찍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 세 개 지금 말씀드린 세 개 정도의 스킬이 굉장히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제가 컨텐츠를 진행함에 있어서 새로운 컨텐츠를 들어갈 때 새로운 특성을 짜고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할 거니까 그런 점에서 궁금하면 이제 그때쯤에 오셔서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직업 뭐가 좋아요? 직업 추천 좀 요런 부류의 질문들은요 3차 CBT 기준으로는 답변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3차 CBT에서 OBT로 넘어오는 거를 보면은 버서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클베를 해보신 분들이 똑같은 직업을 키우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며칠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의견을 수렴하는데 지금 그 직업을 열심히 해보는 사람들도 자기 직업이 다른 직업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성향도 제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다른 게임에서 이런 직업을 했었는데 비슷한 직업 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방송에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막연하게 직업 추천 좀 뭐 다짜고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 제가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이 진짜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이게 재미라는 게 주관적이고 사람마다 다른데 지금 저는 이틀 동안 로아를 30시간을 넘게 했는데 여기다 대놓고 로아 재밌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네, 재밌으니까 이틀 동안 30시간을 넘게 했죠. 그리고 지금 서버 점검도 끝나기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로아는 재밌습니다. 저한테는 이에요. 주관적인 겁니다. 그리고 항해 재밌어요 뭐 요런 거는 이제 그런 것도 다 주관적인 거라서 저는 그 컨텐츠별로 어떤 점이 좋다 나쁘다를 기존의 영상에서 다 말을 해둔 거기 때문에 요런 것도 이제 방송을 챙겨보시는 분들 포함해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제 계속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는 질문이긴 한데 아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방송에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을 뭐라 그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질문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저는 여러 번 답변해드리는 것도 상관이 없긴 한데 요 질문들은 진짜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들어와서 이제 그분들이 다음부터 질문을 하면은 영상 어제 올린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을 해달라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안내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길드 가입돼요. 요거는 확실하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풀이고요. 어제 다 찼어요. 그리고 앞으로 길드 레벨이 오르면은 길드 인원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정확히 모르는데 만약에 증가하게 된다면 방송에서 추가로 모을게요. 주말에 대기열 많겠죠? 네, 많겠죠. 그리고 만렙 찍고 뭐해요? 만렙 찍고 뭐해요는 제가 방금 전에 방송에서 정리를 한 건데 지금 정확히 만렙 찍고 뭐 할지 갈피를 잡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확실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만렙을 찍어도 베른성까지 메인캐를 밀다 보면은 카오스 던전이 열렸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트리시온으로 가면은 각성캐를 줍니다. 직업별로. 그래가지고 걔랑 얘기를 해가지고 그 이쁜 여자 있죠? 그 친구랑 얘기를 해가지고 각성캐 퀘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직업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직업군별로 다른데 그거 그냥 안내 따라서 하면 다른 퀘스트 하듯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 각성캐를 하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슈사이어까지 스토리를 풀로 다 미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템 레벨을 올리는 데 있어서 슈사이어에 있는 장신구를 주는 던전이나 그런 던전에서 나오는 무기 같은 거를 파밍을 하면 템 레벨 그 부분까지는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 뭐 횟수 제한이 있는 컨텐츠를 안 돌더라도.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파밍을 하고 나서 다른 컨텐츠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일단은 제가 만 렙을 오늘 방금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파밍 계획은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정해지는 대로 방송에서 그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많이 들어온 질문은 이 정도고, 이거 말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뭔가 좀 각 잡고 Q&A를 찍은 게 아니고 방송을 좀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 안내를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방송을 위한 영상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빠르게 찍고 영상을 올리는 것을. 감사합니다.